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에서 마주치는 배달용 오토바이들의 대부분은 단기 통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그보다 높은 출력의 중형 오토바이들은 실린더를 나란히 하나 더 추가한 직렬 트윈 엔진이나 V트윈 엔진을 주로 탑재하는데, V트윈 엔진은 일반적으로 45도에서 50도 사이의 실린더 각도를 가지게 된다. 실린더 간의 각도가 90도에 이르는 엔진은 L트윈 엔진이라고 일컫는데, 우리는 바로 이 L트윈 엔진을 탑재한 오토바이를 만들어 볼 것이다. 여기서 로프의 속도가 왜 음수값인지 궁금할 텐데, 음수값을 기입한 밧줄이 양수값을 기입한 것보다 당기는 힘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음수값을 기입할 경우 감을 때 풀리고 풀 때 감기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엘트윈 엔진이 완성되었다. 비록 이기통 엔진에 불과하지만 노바운드 모드로 로프의 힘을 비약적으로 올려주어 엔진의 출력을 올릴 수 있다. 구동계는 샤프트 드라이브를 선택했다. 회전 블록에 속도 제한을 풀어주고 회전 속도를 0.01만 주게 되면 속도 제한이 풀려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회전 속도가 느리기는 하지만 0.01이라도 가속하는 상태이므로 같은 방향으로 회전할 때는 동력이 온전히 전달되게 된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라쳇 기어처럼 단방향 회전만 가능한 구동계를 구현할 수 있다. 센서나 키보드 조작만으로 오토바이의 균형을 잡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이용하여 중심을 강제로 잡아줄 것이다. 회전 블록을 고정하지 않은 채 회전하면 회전 방향에 반대로 회전하려는 관성 모멘트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관성 모멘트와 각도 센서를 이용하여 스테빌라이저를 만들어줄 것이다. 스테빌라이저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기울기를 복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완성된 모습이다. 그러나 바퀴의 직경이 작아 비율상 불완전한 모습이다. 스케일 모드로 바퀴의 직경을 30% 늘려보자. 이제 진짜 완성된 모습이다. L2윈 엔진을 장착한 오토바이답게 상당히 슬림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 오토바이야말로 사나이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오토바이다. 오토바이는 굉장히 위험한 탈 것이므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자. 이 녀석은 휠체어를 타고서도 라이더 본능을 숨길 수 없나 보다.